안녕하세요. 솔라시도 솔라입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솔라이츠, 바로 남대문 갈치골목에서 갈치조림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. 네, 오늘은 혼자 온 게 아니라 같이 온 한 분이 있어요. 또 쉽게 이렇게 자리를 메셨는데 한번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별 씨! 왔습니다. 네, 우리 쉽게 온 문별 씨. 네. 남대문 오신 적 있으세요?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처음 데리고 왔네요. 네. 그러면 당연히 남대문에서 갈치조림 먹어본 적 없는? 없죠. 저는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아, 오케이. 자, 그러면 네. 지금 이렇게 갈치조림이 나왔는데 바로 한번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왔다 가야지. 시작. Let's 어떻게? Go. 아, Let's go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, 내가 메인이야? 어. 그래. 아, 오케이. 어, 됐다. 여기 술 마시시나 봐. 아. 갈치 드릴게요. 제발. 아유. 왜냐면 갈치조림 너무 좋아해. 뭔지 알지 우리. 왜 반말하세요? 존댓말 프로예요? 아니요,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. 편하게 하셔. 어, 내 숟가락. 여기. 자. 아, 맛있겠다. 맛있으셔? 이거 바를 줄 알지? 알죠. 배웠는데. 갈치 인생 30년입니다. 갈치는 뼈 바르기 귀찮긴 하지만 너무 맛있어. 옛날 연습생 때 우리 갈치조림 많이 먹었는데. 그랬나? 이모가 갈치조림 해주셨잖아. 아, 그랬나? 응. 와우. 밥이랑 먹어봐. 딱 밥이랑 먹어야 간이 딱 맞아. 지금은 연자 자료 한국을 발해놨는가? 연체는 괜찮아. 간이 맞지, 밥이랑. 이게 막 엄청 달달한 갈치조림은 아니고 너무 간이 딱이야. 달달한 건 아닌데, 그치? 그냥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이렇게 해서 국물을 적시고 오. 밥을 얹어서 짠. 요즘 먹을 줄 아네. 당연하지. 진짜 맛있다. 이 남대문 갈치조림이 유명해? 너무 유명하지. 근데 오늘은 시간대가 점심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빌린 느낌이야. 콜라시도 했어. 야, 이거. 와, 미쳤다. 나도 왕건이. 이 위에 국물을 이렇게 뿌려줘야 돼.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 무도 맛있다고. 아, 뜨거워. 갈치조림 발라주는 기계 있으면 좋겠다. 그럴 거면은 청소시켜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해. 화장 지워주는 기계 있으면 좋겠다. 화장 지워주는 기계 옛날에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분 싹 지나가서 나는 현실적으로 마스크 같은 걸 딱 쓰면 자동차 세척하는 것처럼 아, 돌아가? 안에서? 통에서? 어, 이게 화장이 스르륵 다 지워지는 진짜 편하긴 하겠다. 왜 그러게? 살짝 매콤하지 않아? 어, 살짝은 매콤한데 그렇게 아. 이거 먹고 디저트도 먹자. 너가 쏠 거야? 뼈 살게. 언니가 밥을 사줬으니까. 아직 안 샀는데? 지갑 갖고 왔어? 어. 에이, 설마. 없던데? 나 카드만 갖고 왔어. 카드 어디다 놓고 갖고 왔어? 핸드폰에. 뒤에다? 응. 되게 웃긴 일이 떠올랐어. 언니가 자기 거 뭐 산다고 같이 뭐 가자고 해서 갔어. 갔는데 지갑 안 갖고. 언제 그랬지? 먼저 결제 좀 해달라고. 자기 뭐 사러 나와놓고서는 지갑을 안 갖고 온 거는 너무 웃겼어. 뭐 좀 드려? 하나 더 줘? 어. 맛있지? 이거는 뭐지? 뭐야? 아주 튀김인 거 같아. 어, 와. 솔라이츠는 어떻게 마무리죠? 배가 부르네요. 아, 배가 부릅니다. 어땠어요? 너무 잘 먹었고, 너무 맛있었고,
너무 좋았어요. 저희가 갈치조림을 진짜 좋아해서 고등어조림이나 뭐 갈치조림이나 조림에 되게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. 조가사 조림에 까다로운 사람들 조림에 까다로운 사람들 조가사 네, 저희가 조림에 까다로운 사람들이랑 너무 오늘, 맛있었어요 진짜 밥 한 공기 답이었어요 저는 언니는 갈치 답이었죠 둘, 셋 잘 먹었습니다 왜요? 이거 끝나? 아니 이제 인사한 거야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솔라이츠 맛있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결제하고 나와 10시 잘 먹겠습니다